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리뷰할 제품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아,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리액트 레전드 9 프로 TF 제품이고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길이 정도 남는 거는 요 정도, 엄지발가락 요 정도 남고,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남네요. 사이즈는 260 사이즈를 네, 신고 있고요. 확실히 이 볼의 텐션은 이쪽이 지금 끝에가 엄청나게 타이트하네요. 볼에, 그러니까 이 전족부, 발가락은 사실상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크게 압박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왜냐면은 발가락에 힘을 줘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쪽에 자유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쪽에 여기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발 전체 이 앞부분에서 그 뭐냐, 이 축구와 내 발의 그 피팅감을 얼만큼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TM4 프로 같은 경우 여기 꿈치 볼 자체가, 그러니까 높이 자체는 크게 낮고 좁은 형태는 아니네요. 여기 여유있는 형태고, 네, 축구화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인솔 같은 경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그 뭐냐, 바닥이랑 접착제로 완벽하게 접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13만 9천 원이거든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샀을 때. 가격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쁘지 않다? 인 것 같은데, 그 13만 9천 원을 주고 샀을 때 이 가격으로서 제품 축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단점이 크게까지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동일 가격에서 저 같은 경우라면 데스포르츠나 아슬레타나 그쪽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화에서 사실 다른 축구화들, 동 가격대의 축구화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로서 더 뛰어난 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의문입니다. 좀 이제 아웃솔부터 보면, 아웃솔의 그립력이나 이런 것 자체는 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보여주는 이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좀 지금도 완전히 놀란 부분은 이 전족부부터 앞에 부분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연함이 너무 굉장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긴 한데 실제 신었을 때는 약간의 딱딱한 느낌이 좀 더 든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 이질감이 약간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립력이나 발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신으면서 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축구화가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크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앞에 이 라스트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마지스타 프로시모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 카라가 올라온 형태의 처음 나온 축구화 슈퍼플라이 엘라스티코 그 버전, 초록 색깔 버전을 샀다가 이제 펑커님도 제가 이제 선물로 사드렸죠. 예, 왜냐면 축구화를 모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초판이니까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제품에서 마찬가지로 나이키를 신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불만족인 거는, 제가 물론 내전이나 발바닥의 면적이 다음에 안쪽이 넓어지긴 하거든요. 이 가운데서부터는 이 라스트의 모양 자체가 얇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요. 실제 뛸 때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타이트, 이볼 여기나 여기 올라가는 가피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체형에서 압박을 주는 디자인이며, 이게 발의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면적에서 균형을 잡는 게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라스트 쉐이프 발바닥에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앞쪽까지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절대적인 면적이란 부분이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키카나 데스포르치나 아스트랄타 이런 쪽이 훨씬 떨어져요. 나이키 축구화 가지고 있는 라스트의 그 안정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그다음 두 번째. 여기를 지금 눌러보고 이 안에 지금 똥똥똥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액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쿠셔닝이라는 게 풋살장이라든지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충격 흡수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리액트라는 게 쿠셔닝이 몰빵하고 쿠셔닝이 좋으면 좋을수록 큰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지하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충격은 흡수화돼. 그 충격이 흡수해서 지면에 닿는 동안, 이게 눌러지는 동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상태에 대해서는 항상 사용자나 사용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착용하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주 딱딱한 데 쓰면 안정감, 그러니까 쿠셔닝이 무릎에 오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축구화 자체로서의 안정감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미지수예요. 왜냐면 이걸 신고 걸을 때마다 이 쿠셔닝이 너무 좀 저한테는 푹신푹신한 부분이라서 여기를 눌러도 지금 보이실 맛이 또이 부분이 쿠셔닝이 아주 얇게 해서 이 안까지 그 리액트 폼의 쿠션을 다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루나롬보다는 쿠셔닝에 대한 이 자체 그 탄성이라고 하나 반발성이 좀더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루나롬 거의 푹신한 상태에 더 느낌이 강했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 눌러봐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라 신으면서 불안했던 게두 가지가 겹쳐지더라고요. 이 라스트가 좁아지는 거에다가 이 쿠셔닝 같이 이렇게 하니까 뒤쪽에 들어갈수록 이 뒤쪽에서 안정성이 떨어져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 지금 라스트와 쿠셔닝의 중첩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만족스럽진 않다. 이 가격대에 다른 축구화들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뭐 이제 나는 강한 쿠셔닝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무릎에 무리가 가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괜찮은 쿠션을 볼 만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쿠셔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발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내가 내 몸으로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이나 그 이제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탱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 부분에선 좀 의문이다. 그리고 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워요. 그냥 분리형통에다가 안에 스폰지 같은 거를 패딩을 해가지고 턴을 그냥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고 있을 때이 턴이 주는 부분이 무게를 줄이거나 열기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메쉬촌 소재로 메쉬 구조에 대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 발의 밀착감이나 그런 걸 주려고 한것 같긴 한데 그닥 뭐 이래저래 느껴지는 피팅감 자체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같이 가죽이 감싸 올라와 오는 와중에서 여기가 좀 비어있는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예 그냥 다 얇게 돼 있었으면 그냥 뭐 일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부분이 생각보다 여기를 그냥 통으로 좀 어땠을까? 그 부분이 들고 가죽 자체에서의 소가죽 자체도 가공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편이고 패딩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 어퍼 부분에 이 부분은 공간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 발톱이 높은데도 신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제 나이키 쪽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걸로는 볼이 좁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을 잘 잡아주게 한이 어퍼의 모양도 이쪽이 확실히 발을 확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키카나를 비교하면 키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라운드 형태로 그리고 높게 돼 있어서 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여기의 부분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서 여기를 발을 잡아주는 게 덜하니까 발이 제가 봤을 때는 볼이 더 넓으신 분들은 확실히 키카 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으면서 익숙해질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약간 처음에 땡긴다. 이거 같은 경우 라스트가 나랑 완벽하게 맞는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아데스포르치를 좀 좋아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발하고의 신발 간의 핏이 매우 높다, 일체성이. 어퍼 가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신고 보면서 여기 그냥 다 이쪽, 그리고 여기까지 그 뭐냐, 소가죽이 다 쓰인 것 같고, 뒤쪽에 대해서는 뭐 힐카운터는 인조가죽이 쓰였고, 힐카운터 같은 내부 이제 힐컵이 있어서 여기가 딱딱한 부분에 소리치면 그 들리지, 딱딱한 부분에 발 뒤꿈치가 흔들리거나 그 고정이 될 수 있는 충격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힐카운터로 발을 잡아주는 형태고요. 여기 안쪽에도 지금 만져보는 이 부분에도 패딩이 다 잘 처리가 돼 있어서 발을 신었을 때 이쪽 뒷부분의 밀착감도 되게 좋아요. 신발을 신었을 때 가장 큰 인상은 발가락 아프면 편하고, 여기 어퍼 전체에 이 중족부 발가락 이후부터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그 신발과 뒤꿈치까지 발의 밀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디자인 자체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제가 나이키 몇몇 제품을 신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힐카운터래 복숭아 뼈가 오는 발목 부분 여기가 좀 안 맞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었을 때 제 복숭아 뼈는 이쪽에 앞쪽에 좀 있어서 여기에 닿아가지고 이게 계속 걸리면서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신발의 라스트, 발모양을 썼던 기준적인 모델이, 모델의 발이 저랑은 안 맞는 거겠죠. 왜냐면 이것도 지금 복숭아 뼈를 고려한 위치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한 것 같고, 홀딩이나 이런 것 자체는 꽤 나쁘지 않다. 뒤꿈치에서 패딩이나 어퍼 자체도 소가죽이고, 문질러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패딩도 나쁘지 않고, 소가 자체의 소재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 정리하자면, 나이키에 그냥 신을 만한 터프화, 그리고 그 나이키 로고가 필요하다면, 이거 자체, 그리고 가죽의 질감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TM4 자체의 프로 터프화를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리액트가 굳이 쓰였어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좀, 그러니까 라스트 모양과 쿠션이 같이 결합되면서 좁은 면적과 이 흔들리는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나이키 로고를 빼고 나서의 이 제품을 선택한다면, 다른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선호한 제품은, 신고 싶은 제품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고요. 신발 자체는 그냥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그거고, 신으실 때는 자기가 신어봤을 때 이 바닥의 끝쪽의 면적이나 자기 발의 스텝을 움직였을 때 그 부분에 안정성을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되거나 부담을 줄 만한 요소는 없고, 이거 한 가지 그냥 복숭아뼈의 위치가 지나치게 본인의 그 복숭아뼈의 뼈와 이 TM4 터프화가 안 맞아가지고 마찰이 일어나서 부담을 주지 않는지, 이 정도 두 가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턱 부분, 이 부분은 얇아서 그 부분 자체에 무게를 덜어주고 착용감이 좀 좋은 건 있네요. 근데 발을 이렇게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 왜냐면 슈팅을 여기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나 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리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